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고운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려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기다릴 텐데요. 바르게 절하는 법, 한복 입는 법부터 생활 예절까지 고루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아름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전통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서 함양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는 용인시 예절교육관. 얼마 남지 않은 설을 대비해 전통 예절과 생활 예절을 두루 배우기 위해 예절 교육관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예절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평소에 잊기 쉬운 생활 예절이라든가 뭐 사자소학이라든가 다도 같은 걸 배우는 곳이고요. 시민이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찾아왔네요.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체험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절을 배우는 시간인 만큼 예절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절하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몇몇 친구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제법 잘 따라하죠? 이렇게 고운 한복을 저도 오랜만에 입어보는 것 같은데요. 한복을 입으니까요. 확실히 이 몸과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요, 저도 잊고 있었던 예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다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배워보실까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워보는데요. 찻잔을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잡아서 차는 천천히 마시며 함께 준비된 다식을 먹을 땐 입을 가리는 모습이 이제는 의젓해 보이네요. 아, 돌아오는 설을 맞이해서 우리 토트 친구들이 이번에 생활습 예절을 배우고자 이곳 용인시 예절교육관을 찾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3, 4, 5세 나이가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다과도 배우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예절을 잘 실천하는 친구들이 될 것 같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절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화수목은 성인 대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화요일은 사자소학, 그다음 수요일은 다도반, 목요일은 생활예절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2013년도는 이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 특강을 운영해서 시민을 위해서 뭐 육포 만들기라든가 강정 만들기 같은 것도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 또 야간반도 하나 개설할 생각이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내는 시간이었는데요. 예절 교육관 프로그램은 용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예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예절학당도 여름과 겨울에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의 전통 예절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 많이 참여해 보세요.